오늘은 발음 실패 없이 자연스럽게 한국말로 인사말 해봅시다.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컨디션이 아주 괜찮았다고 생각 들어서 좀 기분이 좋았어요. 우리 대학교 캠퍼스 가서 수업 다 하고 바로 헬스장 갔어요. 워밍업 할 때는 뭐몸 컨디션이 되게 좋았어요. 뭐 하나도 버근하지 않았어요. 스쿼트 첫 세트는 근데 느낌이 좀안 좋았어요. 되게 힘들게 뭐 어렵게 6회수 들었어요. 무게는 142.5kg였어요. 그첫 세트 하고 두 번째 세트 시작하기 전에 그냥 멘탈 준비 좀더 하고 뭐 열심히 하자 생각 들어서 그두 번째 셋은 괜찮았어요. 3셋은 5회수 들고 그 마지막 랩은 좀 느리고 좀 많이 힘들어서 그냥 끝이에요. 스쿼트 다 하고 턱걸이 시작하기 전에 뭐 어떻게 될 건지 잘 몰랐어요. 근데 그 턱걸이 첫 세트 하고 저도 아주 놀랐어요. 요새 아침 몸무게는 86kg여서 이 몸무게 뭐 턱걸이 PR 절대 못한 줄 알았어요. 그래서 기분이 좀 좋아졌어요. 이제 그 훈련 시작해요. 동영상 봐주셔서 아주 고맙습니다.